상류단 이과야 4 2 2년품 제12 2년 쌍류따 설법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는 아나따빈띠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묘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갈망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오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함께 나타남이라고 부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고 분별이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고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육입처가 소멸하고 육입처가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갈망이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갈망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노사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이런저런 중생의 몸에 노쇠가 나타나고 이가 빠지고 주름살이 잡히고 수명이 줄고 지각 활동이 쇠퇴하면 존재들이여 이것을 늙음이라고 부르고 이런저런 중생들의 몸의 죽음은 소멸, 파멸, 소실, 사망, 오명, 운명, 온들의 파괴, 사체 매장, 비구들이여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노사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생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몸 가운데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을 생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유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유는 세 가지, 즉 육유, 색유, 무색유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유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취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취는 네 가지, 즉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취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갈애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갈애의 구조는 여섯 가지, 즉 형에 대한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촉감에 대한 가래, 인식 대상에 대한 가래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가래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느낌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느낌의 구조는 여섯 가지, 즉 시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청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후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미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촉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의식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느낌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접촉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접촉 구조는 여섯 가지, 즉 시각 접촉, 청각 접촉, 후각 접촉, 미각 접촉, 촉각 접촉, 의식 접촉이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접촉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육입처란 어떤 것인가? 안입처, 이입처, 비입처, 설입처, 신입처, 의입처. 비구들이여 이것을 육입처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이름과 형색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느낌, 관념, 의도, 접촉, 숙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이름이라고 부른다오.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비구들이여 이것을 형색이라고 부른다오. 이와 같이 이 이름과 이 형색, 비구들이여 이것을 이름과 형색이라고 부른다오. 분별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분별의 구조는 여섯 가지, 즉 시각분별, 청각분별, 후각분별, 미각분별, 촉각분별, 마음분별 이라오.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란 어떤 것인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세 가지, 즉 몸으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언어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마음으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오. 이것을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무명이란 어떤 것인가? 괴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길. 세존께서 사와디에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른 길과 바른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그런 길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의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이것을 그런 길이라고 부른다오.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바른 길이라고 부른다오. 위대한 샤카무니 고따마. 세존께서 사와디에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예전에 정각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과거의 부처님들, 즉 윗바신, 시킨, 웨사부,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언제 이런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오. 생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다. 생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생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생이 있을까? 유취, 가래, 느낌, 접촉, 유기처, 이름과 형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오. 무명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기처가 있고, 유기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쌓임이다, 바로 쌓임이다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발을금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오. 생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다. 생이 소멸하면 늙어 죽음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없는 곳에 생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생이 소멸할까? 유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무엇이 없는 곳에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이해가 생겼다오. 무명이 없는 곳에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없다. 무명이 소멸하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무명이 소멸하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고 분별이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고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육입처가 소멸하고 육입처가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소멸이다 바로 소멸이다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오. 음식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니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의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돕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 둘째는 접촉 음식, 셋째는 의도 음식, 넷째는 분별 음식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음식이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의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돕는다오. 이들 네 가지 음식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들 네 가지 음식은 갈, 애를 인연으로 갈망이 모여서 갈망의 발생으로 인해서 갈망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갈애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갈애는 느낌을 인연으로 느낌이 모여서 느낌의 발생으로 인해서 느낌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그렇다면 이 느낌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느낌은 접촉을 인연으로 접촉이 모여서 접촉의 발생으로 인해서 접촉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접촉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접촉은 육입처를 인연으로 육입처가 모여서 육입처의 발생으로 인해서 육입처를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육입처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육입처는 이름과 형색을 인연으로 이름과 형색이 모여서 이름과 형색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름과 형색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이름과 형색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이름과 형색은 분별하는 마음을 인연으로 분별이 모여서 분별의 발생으로 인해서 분별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그렇다면 이 분별하는 마음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분별하는 마음은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인연으로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무명을 인연으로 무명이 모여서 무명의 발생으로 인해서 무명을 근거로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와 같이 순조는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고 분별이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고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육입처가 소멸하고 육입처가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박구나.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다시 존재하게 돕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 둘째는 접촉 음식, 셋째는 의도 음식, 넷째는 분별 음식 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음식이 이미 중생들을 중생의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돕는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몰리야 파꾸나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분별 음식을 먹습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오. 내가 먹는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분별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 세존이시여, 분별 음식은 무엇을 키우는 음식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때 분별 음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하게 되는 유의 조건이다. 그것이 존재할 때 육입처가 있고 육입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접촉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오. 내가 대상을 접촉한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 이라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세존이시여, 무엇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 이라오. 그때 유기체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느낌입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느낀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느낍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 세존이시여, 무엇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그것은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때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갈망합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소. 내가 갈망한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갈망합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내게 세존이시여, 무엇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때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취합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취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오. 내가 취한다라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취합니까? 라는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세존이시여, 무엇에 의존하여 취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라오. 그때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라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파쿠나여, 그렇지만 육촉입처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갈망이 소멸하면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이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사문과 바라문.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노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노사의 싸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생,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되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들의 싸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비구들이여, 이런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문들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사문이라고 볼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볼수 없다오. 더구나 그들은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없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노사를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싸임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을 분명하게 알고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면 생,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이들의 싸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면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문들 가운데서 진정한 사문이라고 할수 있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할수 있다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있다오. 까짜야나 곧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 나나다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까짜야 나곧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야나여, 이 세간은 대체로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원성에 의존하고 있다오. 까짜야나여, 그렇지만 세간의 싸임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세간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오. 까짜야나여, 그리고 세간의 소멸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세간에 대하여 있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오. 이 세간은 대체로 방편의 취착이며 방편의 집착에 의한 속박이라오. 방편의 취착과 마음의 입장과 집착이라는 잠재적인 경향에 다가가지 않고 방편을 취하지 않고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라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에 관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지식이 그에게 생긴다오. 까짜야나여,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오. 까짜야나여, 일체는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한쪽의 견해이고 일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은 다른 한쪽의 견해라오. 까짜야나여, 열에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법사,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 나왔다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사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법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비구가 노사에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하는 법을 보여준다면 그는 법사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라오. 어떤 비구가 노사에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여법한 실천을 하는 비구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라오. 만약 어떤 비구가 노사에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하여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서 해탈에 이른 비구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라오. 생 내지 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아첼라.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웰루와나 깔란다카니와빠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의를 지니고 탁발하러 라자가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본 아첼라 깨사빠는 세존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 한쪽에 섰습니다. 한쪽에선 아첼라 까사빠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고타마 존자님께서 어떤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존재님께 어떤 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곧담아 존재님께서 물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까싸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아니군요. 아첼라 까싸빠가 두 번, 세번 거듭하여 청하였지만 세종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첼라 까싸빠가 세종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담아 존재님께 결코 많은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까빠싸요. 하고 싶은 질문을 해보시오. 어떠한가요? 곧담아 존자여.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가요? 세종께서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자여. 그렇다면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세종께서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자여. 그렇다면 괴로움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세종께서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여, 그렇다면 괴로움은 자기 자신 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인가요? 세종께서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여, 그렇다면 괴로움이 없단 말씀인가요? 까싸빠요. 없단 말이 아니라오. 까싸빠요. 괴로움은 있다오. 그렇다면 곧담아 존재님은 괴로움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까싸빠요. 나는 결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까싸빠요.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알고 있다고 까싸빠요.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보고 있다고.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가? 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중략. 그렇다면 곧담아 존자님은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까싸빠요. 나는 결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요.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알고 있다.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을 알려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을 보여주십시오. 까싸빠요. 그 사람이 지어서 그 사람이 겪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지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상주론에 귀착한다오. 까싸빠요. 다른 사람이 지어서 다른 사람이 겪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지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단면론에 귀착한다오. 까싸빠요.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첼라 까싸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순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까싸빠야, 이전에 외도였던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과 이율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한 사람은 넉달 동안 별주하고 넉달 지나서 확신을 가진 비구들이 그를 비구가 되도록 출가시켜 구족계를 준다오. 그렇지만 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전에 외도였던 사람으로 율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한 사람은 넉달 동안 별주하고 넉 달이 지나서 확신을 가진 비구들이 그가 비구가 되도록 출가시켜 구족계를 준다면 전넉달 동안 별주하겠나이다. 넉 달이 지난 후에 확신을 가진 비구들께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고 출가시켜 비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아첼라 까싸빠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까싸빠는 구족계를 받자 곧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엄한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면 해야 할 일은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리하여 까싸빠 존자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띠엠바르까.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빼띤다까 3원에 머무실 때 출가 수행자 띠엠바르까가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 나누는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곧담아 존재 어떠한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가요? 세존께서는 띤바룩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 그렇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세존께서는 띤바룩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 그렇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세존께서는 띤바룩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 그렇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인가요? 세존께서는 띵바루까야 그렇지 않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재, 그렇다면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띵바루까야 없다는 말이 아니라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오. 그렇다면 곧담아 존재이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띵바루까야 나는 결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오. 나야말로 진실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고 있다오. 나야말로 진실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고 있다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란가? 라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중략. 그렇다면 곧담아 존재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나는 결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야말로 진실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고 있다. 나야말로 진실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려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저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보여주십시오. 띵바루까야. 나는 결코 자기 자신이 지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있었던 같은 사람이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오. 나는 결코 느끼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지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오.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무명에 의지연하여 유유히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여기서 숫자는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띵바루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곧담아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존재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담아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순가에 귀의합니다. 존재께서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긴다오. 즉 그는 이것은 몸이고 밖에는 이름과 형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오. 여기에서 그것이 이원성이라오. 이원성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으며 유기체어나 그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로 접촉을 한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오.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현명한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긴다오. 즉 그는 이것은 몸이고 밖에는 이름과 형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오. 여기에서 이것이 이원성이라오. 이원성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고 육입천하 그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로 접촉을 한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되는 차이는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우리의 법의 근본이시고 안내자이시고 귀의처입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들은 잘 듣고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휩싸이고 가래에 속박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기게 하는 그 무명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버려지지 않고 그 가래가 흩어지지 않는다오. 까닭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바르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게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부서진 몸을 몸으로 여긴다. 그는 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로, 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오. 무명에 휩싸이고 가래에 속박된 현명한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기게 하는 그 무명의 현명한 사람에게는 버려지고 그 가래가 흩어진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현명한 사람은 바르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 때문이라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부서진 몸을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오. 그는 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되는 차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라오. 연,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다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생법들을 가르쳐 주겠으니
잘 듣고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열애가 출현하거나 열애가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그 계, 즉 법의 고정성, 법의 순차성, 이 의존성은 상주한다오.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통달한다오. 그리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한다오. 그리고 보라고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다오.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다오. 느낌에 의존하여 가래가 있다오.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다오. 유기처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다오.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기처가 있다오.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다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오. 열애가 출현하거나 열애가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극해 법의 고정성, 법의 순차성, 이 의존성은 상주한다오.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통달한다오. 그리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한다오. 그리고 보라고 말한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오. 거기에서 이 의존성은 진실 그대로이며 거짓 아닌 그대로이며 다름 아닌 그대로라오. 이것을 연기라고 부른다오. 연생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노사는 지속성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며 괴멸법, 쇠멸법이며 이욕법이며 소멸법이라오. 생, 유, 취, 갈, 애, 느낌, 접촉, 유기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무명은 지속성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며, 괴물법, 쇠물법이며, 이욕법이며, 소멸법이라오. 이런 것들을 연생법이라고 부른다오. 훌륭한 제자들은 이 연기와 연생법들을 바른 통찰지 있는 그대로 잘 보기 때문에 나는 과거사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사에 무엇이었을까 과거사에 어떠했을까, 과거사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과거로 거슬러 가려고 하거나, 나는 미래사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미래사에 무엇이 될까 미래사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사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에 다가가려고 하거나,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떠한가, 난 어디에서 온 중생이며 그 중생은 어디로 가서 존재하게 될까 라고 지금 현재의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훌륭한 제자들은 이 연기와 연생법들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보기 때문이라오. 열 가지 능력. 스님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빈디까지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열 가지 능력을 구족하고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구족하여 지도자의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서 사자후를 하며 벌륜을 굴린다. 형색을 지닌 몸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쌓임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사라짐은 이러하다. 느낌은 이러하고, 느낌의 쌓임은 이러하고, 느낌의 사라짐은 이러하다. 관념은 이러하고, 관념의 쌓임은 이러하고, 관념이 사라짐은 이러하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쌓임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사라짐은 이러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사라짐은 이러하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여 분별이 있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밝히고 공개하고 드러내어 적나라하게 법을 잘 설했다오. 이같이 내가 밝히고 공개하고 드러내어 적나라하게 잘 설한 법은 출가한 선남자가 가죽과 힘줄과 뼈만 남고 몸에 살과 뼈가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그 법은 마땅히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힘과 정진과 노력을 기울여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정진을 쉬지 않겠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정진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오. 게으른 사람은 괴롭게 지내면서 사악하고 불선한 법에 뒤덮여 위대하고 참된 목적을 버린다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열심히 정지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면서 사악하고 불선한 법에서 멀리 벗어나 위대하고 참된 목적을 달성하오. 작은 정진으로는 최상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오. 최상의 정진으로 최상의 목적에 도달한다오. 이 청정한 수행은 최상의 음료인 재호와 같고,
그대들 앞에는 스승이 있어,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도달하지 못한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체득하지 못한 것을 체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시작하시오. 이와 같이 하면 결코 우리의 출가는 헛되지 않고 결과가 있고 결실이 있을 것이오. 우리가 먹고 쓰는 옷과 탁발 음식과 좌구와 의약자구는 비록 보잘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결과와 큰 이익이 있을 것이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오. 비구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잘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잘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오. 비구들이여, 자신과 타인, 양자의 이익을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오. 원인,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 나나다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면 번뇌는 소멸한다고 말한다. 알지 못하면 소멸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소멸하는가? 형색을 지닌 몸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쌓임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소멸은 이러하다. 느낌은 이러하고, 느낌의 쌓임은 이러하고, 느낌의 소멸은 이러하다. 관념은 이러하고, 관념의 쌓임은 이러하고, 관념의 소멸은 이러하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쌓임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소멸은 이러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은 이러하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번뇌가 소멸한다오. 번뇌가 소멸할 때 소멸에 대한 앎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난 말한다오. 그렇다면 소멸에 대한 앎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탈이 그 답이라오. 그렇다면 해탈의 원인은 무엇인가? 욕탐을 버림이 그 답이라오. 난 욕탐을 버림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한다오. 그렇다면 욕탐을 버림은 원인은 무엇인가? 실증이 그 답이라오. 나는 실증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그렇다면 실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답이라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의 원인은 무엇인가? 삼매가 그 답이라오. 나는 삼매는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그렇다면 삼매의 원인은 무엇인가? 즐거움이 그 답이라오. 즐거움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그렇다면 즐거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안이 그 답이라오. 나는 경안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그렇다면 경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쁨이 그 답이오. 나는 기쁨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오. 기쁨의 원인은 무엇인가? 희락이 그 답이오. 희락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희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신념이 그 답이오. 신념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오. 신념의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이 그 답이오. 괴로움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오.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이 그 답이오. 생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오. 생의 원인은 유, 유의 원인은 취, 취의 원인은 가래, 갈망의 원인은 느낌, 느낌의 원인은 접촉, 접촉의 원인은 유깁처, 유깁처의 원인은 이름과 형색, 이름과 형색의 원인은 분별하는 마음, 분별의 원인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요. 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원인은 무엇이요? 무명이 그 답이요.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하는 원인이 있으면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이 원인이 있으면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 원인이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랭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취가 있고, 취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가 있고, 유라는 원인이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신념이 있고, 신념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희락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경안이 있고, 경안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삼매가 있고, 삼매라는 원인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실증이 있고, 실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욕탐을 버림이 있고, 욕탐을 버림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해탈이 있고, 해탈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소멸에 대한 앎이 있다오. 비 오면 산 꼭대기에서 비구름이 비를 뿌리면 그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산의 작은 골짜기를 채우고, 큰 못이 차면 작은 강을 채우고, 작은 강이 차면 큰 강을 채우고, 큰 강이 차면 큰 바다와 대양을 이루는 것과 같다오.
여하튼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중략,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실증이 있고 실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욕탐을 버림이 있고 욕탐을 버리는 원인이 있으면 해탈이 있고 해탈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소멸에 대한 앎이 있다오. 깔라라.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깔라라 카띠야 비구가 사리푸따 존자를 찾아가서 함께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깔라라 카띠야 비구가 사리푸따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리푸따 존재의 몰리야 파꾸나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했습니다. 그 존자는 이 가르침과 이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사리푸따 존자께서는 이 가르침과 이율에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존재여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미래도 그렇습니까? 존재여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까라라 까띠아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가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따 존자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어떤 비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 비구여. 그대는 사리푸따 존자여. 스승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나의 말을 전하여 사리푸따를 불러라. 그 비구는 사리푸따를 존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리푸따 존자의 스승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사리푸따 비구는 그 비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여라고 승낙하고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사리푸따 존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따 존자여, 그대가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신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라고 구경지를 선언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구경지에 대하여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고 그런 자구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리푸따여, 선남자는 어떤 식으로든 구경지를 선언한다오. 그렇지만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오. 세존이시여,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경지에 대하여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고 그런 자구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리푸따여, 만약에 그대에게 사리푸따 존재의 그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신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리푸따, 이와 같은 질문에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나는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로 인하여 생이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푸따여, 만약에 그대에게 사리푸따 존재여, 그렇다면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그대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생은 유가 인연이고 유가 모여 나타난 것이고 유에서 생긴 것이고 유가 근원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푸따여, 만약에 그대에게 그렇다면 유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사리푸따 그대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리 묻는다면 저는 유는 취가 인연이고 취가 모여 나타난 것이고 취에서 생긴 것이고 취가 근원이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푸따여, 만약에 사리푸따 존재 그렇다면 취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취는 가래가 인연이고 가래가 모여 나타난 것이고 가래에서 생긴 것이고 가래가 근원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리푸따 그대에게 그렇다면 가래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그대는 어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제게 그리 묻는다면 저는 가래는 느낌이 인연이고 느낌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느낌에서 생긴 것이고 느낌이 근원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푸따여, 만약에 그대에게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을 때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어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리 묻는다면 존재의 느낌은 세 가지라고 그 셋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라오. 그런데 이세 가지 느낌은 지속성이 없다오. 지속성이 없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았다오라고 답변할 것이오. 훌륭하고 요사리뿌다요.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물음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라오. 만약 그대에게 사리뿌다 존재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라기에 그대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신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사리뿌다 그대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제게 그리 묻는다면 존재는 내적으로 해탈했기 때문에 일체의 취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집중에 머문다오.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번뇌들이 흘러들지 않으며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오라고 답변할 것이오. 훌륭하여 사리뿌다오 여. 사문들이 말한 번뇌들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라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세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시자 잠시 후 사리뿌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아까 세존께서 내게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망설였다오. 그렇지만 세존께서 나의 첫 번째 대답에 동의하시자 존자들이여,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만약에 종일토록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종일토록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존께 답변을 드릴 수 있다. 만약에 밤중까지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내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밤중까지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세존께 답변을 드릴 수 있다. 하루 밤낮이든 이틀 밤낮이든 사흘 나흘 닷새 밤낮이든 엿새 일의 밤낮이든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내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세존께 답변을 드릴 수 있다. 그러자 깔라라 까띠아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가 예배하고 한쪽에 앉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뿌다 존자는 만약에 종일토록 세존께서 이 의미를 내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종일토록 이 의미를 세존께 답변을 드릴 수 있다. 하루 밤낮, 이틀 밤낮,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의 밤낮이든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내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세존께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비구여, 그것은 사리뿌다가 법궤를 잘 통달했기 때문이라오. 법궤를 잘 통달했기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사리뿌다에게 서로 다른 말로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면 사리뿌다는 종일토록 이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에게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라오. 하루 밤낮, 이틀 밤낮,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밤낮이든 일의 밤낮이든 내가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리뿌다에게 질문하면 사리뿌다는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내게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라오. 알아야 할 항목들. 세존께서 사우띠 제따와나 아나따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들을 가르쳐 주겠소. 그대들은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인가? 노사에 대한 암, 노사의 쌓임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암, 그리고 생, 유, 취, 갈의 느낌, 접촉, 유익, 유익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위를 조작하는 행위, 들에 대한 암과 이들의 쌓임, 소멸, 소멸을 이르는 길에 대한 암. 이것들을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들이라고 한다오. 그렇다면 노사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이 이런저런 중생의 몸이 노쇠가 나타나고 이가 빠지고 주름살지고 수명이 줄고 지각 활동이 쇠퇴하면 이것을 늙음이라 부르고 이런저런 중생들의 이런저런 중생의 몸의 죽음, 소멸, 파멸, 소실, 사망, 운명, 온들의 파괴, 사체의 매장, 이것을 죽음이라 부른다오. 이것을 늙음이고 이것을 죽음이라오. 이것을 노사라고 부른다오. 생이 모여 나타나면 노사가 모여 나타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오. 이런 사실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주의 집중, 바른 선정, 이것이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 즉 거룩한 팔정도라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이와 같이 노사를 통찰하고 이와 같이 노사의 쌓임을 통찰하고 노사의 소멸을 통찰하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한다면 이것은 그의 사실에 대한 알미라오.
그는 곧바로 보아서 알고 깊이 이해하게 된이 사실을 가지고 과거 미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과거의 노사에 대해 알고 노사의 싸임에 대해 알고 노사의 소멸에 대해 알고 노사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았던 삼은 바람은 그 누구든지 모두가 나의 지금의 나와 같이 알았을 것이다. 미래의 노사에 대해 알고 싸임에 대해 알고 노사 소멸에 대해 알고 노사 소멸을 이르는 길에 대해 알게 될 삼은이나 바람은 그 누구든지 모두가 나의 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추론에 의한 암이라오. 거룩한 비구에는 사실에 대한 암과 추론에 대한 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청정하고 순수한 암이 있다오. 이것을 거룩한 제자가 견을 구족했다. 통찰을 구족했다. 이 정법을 성취했다. 이 정법을 보고 있다. 배워야 할 암을 갖추었다. 배워야 할 명지를 갖추었다. 법의 귀를 구족했다. 거룩한 결택지가 있다.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라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생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기표, 이름,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 조작, 행위, 무명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세존께서 사와띠 제타나와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의존하여 식이 있으며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오. 이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노사는 어떤 것입니까? 세존께서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의 노사인가? 라고 말하든 비구요, 노사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노사라 말하든 이 둘의 의미는 같은데 말만 다를 뿐이라오. 생명은 곧 육신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곳은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암이 없다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도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오.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생입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의 생이가 말하든 생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생이다라 말하든 이 둘의 의미는 같은데 말만 다를 뿐이요. 생명은 곧 육신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도 청정을 수행하는 실천하는 삶이 없다오.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다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의 유입니까? 세존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의 유인가 말하든 이것은 다른 것은 유이다라고 말하든 이 둘의 의미는 같은데 말만 다를 뿐이요. 생명은 곧 육신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고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도 청정 수행 실천하는 삶이 없다오.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볼불 보여준다오.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다오.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기표,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오. 그렇다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입니까? 세존께서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의 유의를 조작한 행위들인가? 라고 말하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란 말하든 이들의 의미는 같은데 말만 다른 뿐이요. 생명은 곧 육신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고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도 청정 수행 실천하는 삶은 없다오.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오. 하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그로 인하여 곡해와 갈등과 논쟁은 그 어떤 것이든 노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의 노사인가? 노사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은 노사다. 생명은 곧 육신이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와 같은 그로 인한 모든 것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려 없어진 야자나무처럼 미래는 생기지 않는다오. 생,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기표,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